오리지널 K라디오 캐파타 토크쇼 캐파타 초대석. 음악과 스타일링, 퍼포먼스 3박자를 다 갖춘 독보적인 디바, 스펙트럼 넓은 연기와 천의 얼굴을 보여주는 올라운더 배우. 2023년 올 한 해를 가장 화사하게 보낸 그녀, 원조 멀티 엔터테이너 엄정화 씨 최파타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언니, 어머. 이거 무슨 시상식 무슨 레드카펫을 걸어 나오면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런 음악은 우리 PD가 처음 튼 것 같은데. 진짜요? 오, 이게 매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오. 사람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하구나. 전 시상식 걸어 나오는 줄 알았어요. 예, 완전히 시상식에 엄정 씨한테 오랜만이에요. 아,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언니 아니, 진짜 얼마만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도대체. 야 우리는 뭐 친하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 무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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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진짜. 또 어제 본 거고. 그러니까 아 오늘 우리 또 엄정화 씨가 자신과 꼭 닮은 화사한 또 꽃다발 이렇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언니 화정언니 만나러 오는데 어떻게 꽃이 없어요. 아이고 참 이렇게 나와준 것도 너무 영광인데 우리 엄정화 씨가 네. 진짜 요즘 뭐 이런 표현이 어떨까? 제2의 전성기, 제3의 전성기, 몇째 전성기라고 해야 돼? 제13의 전성기라고 해야 돼? 정말 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또 다른 전성기가 찾아오셨어요. 올해 진짜 닥터 차정숙으로 너무 많이 사랑받아서 진짜 막 보통 때 같으면 아 아니에요 막 그럴 텐데 감사합니다. 그러는 중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진짜 잘 됐어요. 그리고 너무 예. 소중해요. 아니 근데 닥터 차정숙은 아니 나는 너무나 정화지만 새롭게 오히려 가까운 사람은 못 볼 수 있잖아. 근데 또 한 번 와 정화가 진짜 연기를 잘하는구나를 느꼈고 또 댄스 가수 유랑단에서는 우리끼리 얘기로 진짜 제가 끼가 많구나. 진짜 가수 안 하면 뭐 했을까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드라마를 보면 연기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가수 하면 와 가수 이런 사람이 거의 없죠. 누가 있을까요? 없죠? 없죠? 요즘은 많죠. 요즘은 뭐. 아, 무슨, 이제 아이돌. 네. 아, 그래도 또 뭐 이제 좀, 연기에. 그쵸. 그리고 이제 계속 가봐야 하는 거니까. 그쵸. 하여간에 너무너무너무너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작년에 우리들의 블루스도 빼놓을 수가 없었죠. 네. 그렇게 보면 우리, 엄정환 씨가 우리들의 블루스 전에 그, 왜 7080 그 노래 나오는 거 있었잖아요. 그 무대. 7080 무대? 예. 뭐지? 유재석 씨가 하는 거여서. 아, 환불원정대? 환불원정대 전부터 이렇게 살살 이렇게 이제 조짐이 보이더니. 언니, 7080 뭐지? 뭐예요? 아니, 왜 가끔 무대에서 그거 했었었잖아. 우리 정화가 맨 끝에 진두션이랑 같이 나왔었었잖아. 아우, 그거 언제 쪽인데? 그러니까, 무한도전! 그래. 아니, 그때는. 무한도전 한 그래. 10년 된 거 아니야? 아니야, 근데 그때는. 네. 이런 환불원정대라든지 이런 게 있을. 있기 전이죠. 전이니까. 네. 나는 그게 다 이렇게. 작은 씨앗이 돼서 이렇게 것 온 것 같아. 사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난 그 얘기를 나니까. 하고 싶은 거야. 맞아.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진짜 그 무대도 너무너무 뭔가가 그 불꽃이 됐던 것 같고 그때 그 미스 와이프란 영화를 찍으면서 못 나가네 나가네 막 이러다가 그때 이제 또 김태우 그러니까. PD님 만나게 되면서 모든 게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어떤, 있고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맞아. 그것이 이제 인연의 시작이고 네. 어떤 큰 그림의 밑바탕이라는 걸 내가 많이 느낀 거야. 맞아요. 그때만 해도 와 정말 엄정화 씨 특별 출연으로 그야말로 영화 촬영에 오네 모도네 하면서 나오신 거잖아요. 네. 결국 막 후배 가수들이 다 막 이렇게 인사하고 지금 완전 현역이잖아. 지금 완전 현역이잖아. 저 현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 김나경 씨가
오늘 화사한그녀 개봉 기념으로 채파타에도 나오시고 주말엔 무대 인사까지 진짜 저한테 행복한 한 주예요 하셨네요. 아, 우리 나경 씨가 나경이 우리 예, 팬 팬인가보다. 나경인가 봐. 고마워. 그러니까 주말에 무대 인사까지 그러니까. 진짜 바쁘시잖아요. 오늘 정말 개봉했어요. 오늘 개봉했어요.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대요. 아니 기자시사 끝나고 이제 VIP치다 며칠 전에 했거든요. 네. 근데 반응이 되게 너무 좋았고 기자시사 때는 정말 많이 얼어 있었고 그쵸. 예. 이제 또 인터뷰도 있고 막 이러니까 좀 긴장했다가 VIP치다 때 너무 많이 웃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애프터 파티까지 너무 행복하게 하고 그때부터 이제 예매율이 계속 1위여가지고 예. 오늘도 아주 좋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엄정화 씨가 본인은 그렇지만 이렇게 뭐 닥터 차정숙 하기 전에도 그렇고 뭐 또 잘 돼야 돼 이러다가 이것도 또 제2의 닥터 차정숙처럼 빵 터지는 거 아니야? 조짐이 그런데 아멘 아멘. 네. 이 이현 씨가 팔방미인은 엄정 언니를 두고 하는 말이죠. 노래 연기 다 되니까요. 저는 오늘 반차 내고 조조로 화사한그녀 봤어요. 어머, 진짜 몰입해서 보느라고 팝콘을 그대로 들고 나왔대. 어머 뒤에 읽어야지. 최고. 진짜요? 야 이거는 너무 와닿는 표현인데요. 몰입하느냐고 팝콘을 못 먹었어. 저희 영화는 팝콘 영화예요. 오. CGV에 가시면 네. 엄정 화사한 팝콘 시리즈가 있거든요. 정말? 재미없으면 막 던지셔도 돼요. 근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볼 수 있는 그런. 아니 근데 몰입해서 보냐고 팝콘에 손을 안 댔어. 이건 의외인데요. 와, 이 표현 너무 와닿는데요. 서은희 씨가 정원이 너무 반가워요. 화사한 그녀 예매율 1위예요. 방금 부모님과 함께 보려고 토요일로 예매 3장 했어요. 너무 기대돼요. 캬. 아 행복해요. 너무너무 이건, 좋겠다. 근데 이 영화 부모님과 보기 너무 좋아요. 아 정말요? 네. 엄마랑 데이트하기 좋고. 엄정화 씨가 이제 오케이 마담 이후에 3년 만에 영화로 컴백을 했는데 자 너무 기대되는 화사한 그녀 어떤 영화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이 영화는 인생 한 방을 노리는 작전꾼이 있어요. 여자예요. 예. 굉장히 이제 모든 이 일마다 모습을 바꾸면서 사기를 사기꾼이네? 감추고 사기꾼인데 작전꾼이라고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미안해요. 작전꾼. 근데 사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큰 판을 이제 기획하는데 600억짜리 큰 판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일생일대. 그래서 진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진짜 한 판 제대로 하고 내가 이 생활 턴다. 근데 딸이 있어요. 엄정화 씨가? 네, 딸이 박민아 씨예요. 그 걸스데이였다. 민아 씨.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예쁘지. 너무 귀여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몸도 안 닮고 얼굴도 안 닮은 게 문제긴 한데 아빠 닮은 걸로. 그래서 이제 딸이 자꾸만 엄마를 이제 걱정하고 도와주는 그런 그 동조자가 돼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안 된다 하지만 딸 도움이 또 필요하고 필요하니까. 또 컴퓨터 이런 거 약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600억을 손에 넣느냐 못 넣느냐 하는 그런 일생일대 그 큰 판입니다. 예,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송세벽 씨는 그 600억을 가지고 있는 부력을 가진 재력을 가진 아빠의 아들. 완전 파파보이. 근데 송세벽 씨의 연기가 진짜 희한해요. 그래서 워낙 그분 연기가 희한하게 매력 있잖아요. 너무 희한해요. 예, 예, 예. 근데 저는 이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부터 와 이거는 송세벽 배우 아니면 안 되겠다 했어요. 이제 이건 이상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역시나 정말 이상하게 하셔가지고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그러니까. 너무 어이없이 재밌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송세벽 씨 나와, 미나 나와, 네. 정화 씨 나와 네. 난리 났네. 그 김재하 배우, 정영주 배우 또 그 갑자기 막 생각이 안 나는데 시상식 같았지. 네. 지금 예. 좀 이따 다시 다 말씀드릴게요. 아, 손병호 배우님 또 네 그리고 박호사님. 아 그때 예 그분 거기 나오셨었는데 박호사님 예. 너무 재밌어요. 예 우리 프로에도 나오셨어요. 네. 슬기로운 감방 생활에서 예. 정말 너무 멋져요. 근데 여기서는 박호사님이 진짜
여자친구처럼 나와요. 오. 약간 진짜 약간 그 손을 이렇게 하시고 예, 예. 연기를 하시는데 첫 대사 할 때도 너무 웃겼고 정말 잘하는 배우님들. 너무 재밌겠는데? 네. 아니 출연 배우들 완전 네. 쟁쟁하고 뭐 다들 그 캐릭터 너무 확실하고 저희 배우님들이 진짜 완전 빼곡히 다 채워주셔가지고 사실 연기로는 빈틈이 없어요. 네. 배우들과 연기 호흡은 뭐 완벽했겠네요. 너무 좋았어요.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어가지고 지켜보는 재미도 있고 저는 또 막 그 매 씬마다 좀 저는 그들을 대할 때 다른 모습으로 대하니까 그리고 또 카메오가 있어요. 예. 저한테 한번 털린 누구예요? 저한테 이제 전 재산을 다 털린 그 분으로 예. 박성웅 씨가 아. 네, 나와주시고요. 네. 진 즐거운 영화입니다. 네. 웃어서 NG도 많이 났을 것 같은데. 너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처음에 그 첫 촬영이 그 송세벽 씨하고 첫 촬영이 너무 기억에 나는데 백화점을 구경하는 씬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진짜 희한한 캐릭터니까 그러니까 정말 막 파파보이에 막 돈을 어디에 쓸지 모르는 그런 진짜 막 그 관종이랄까? 예, 예. 인스타 막 올리고 막 그런 시계 자랑하고 이러는. 근데 이제 백화점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잘 보여야 되니까 예. 이제 헬퍼를 해요. 아, 정환 씨가? 네. 그치. 그 왕규라는 인물이거든요. 그 송세벽 씨 이름이 지나가면서 이것도 이쁘다, 이것도 이쁘다 하고 가시는데 그것도 이제 대본에 없어요. 그냥 풀샷이었는데, 이쁘다! 이쁘다! 뭐 이러고 가는데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한데 너무 재밌는 거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이상한 말투와 표정으로 정말 관객들을 사로잡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송세벽 씨가 송세벽 씨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연기할 때. 예. 그게 정말 독보적이었죠. 그리고 나의 아저씨에서도 난 송세벽 배우 연기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진지한 연기도 너무 잘하지만 이렇게 또 캐릭터를 살리고 이상하게 살리는 계속 아까 부터 이상하다고 하는데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너무 기대가 되네 진짜로. 네. 자 지금 예매율 1위입니다. 화사한 그녀. 네. 그러니까 화사한 그녀에서 화사는 우리 정화 씨가 맡았네요. 네. 화사한 그녀. 네. 그러니까 너무 제목이 벌써 딱 엄정화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제목이. 네. 근데 이 영화가 닥터 차정숙보다 먼저 촬영을 했는데 네. 영화 속 분명도 정숙이라면서요? 네. 그래서 지금 재밌었어요. 제가 두 개의 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이름도 정숙이고 차정숙도 정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름이 정말 신기하게 같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영화팀에 얘기했어요. 내가 다음에 할 드라마가 차정숙이다. 그래서 이 정숙이 본명은 좀 아니지 않나? 그랬더니 너무 좋을 것 같다고 그냥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차정숙이 대박 났으니까 이 화사한 그녀 정숙이 대박이 나겠네. 그렇겠다. 신난다. 아니 그래서 제가 말투로. 예. 아니 아까 그랬잖아요. 이제 화사한 그녀가 2년 전에 이제 네. 다 찍은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머 정말 그러면 더 젊은 모습이 보여지겠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 순서가 어떻게 됐냐면. 우리들의 블루스를 찍고 그다음에 화사한 그녀를 찍고 닥터 차정숙을 바로 들어갔어요. 예, 예. 근데 제가 그 우리들의 블루스 찍기 바로 직전에 그 추석 때쯤 다쳤어요. 갈비뼈를 다치는 바람에 2개월 동안 못 움직이고 있다가 운동을 못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살짝 부어있지만 부어있어서 더 귀엽나? 더 어려 보이나? 또 그런가? 예. 2년 전에 우리 살짝 자신의 기준으로 더 어린가? 더 귀여운가? 통통한. 네. 우리 정화 씨 볼 수 있고요. 네, 뭐 사실 저는 항상 뭐 통통하니까. 근데 정화 씨는 늘 똑같아요. 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접 보면 훨씬 더 말랐는데 얼굴이 살짝 통통하니까 이게 너무 어려 보이는 거지. 그래요? 그렇죠. 아니 저렇게 말리면 원래 얼굴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려 보인다는 말도 못 하겠어. 좋아요. 자 그럼 바로 오늘 개봉한 영화 보통 아주 따끈따끈한 거라고 하죠. 화사한 그녀 OST
극중 딸로 나오는 박민아 씨와 함께 불렀다고요? 네. 저희가 어쨌든 그 둘 다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우리가 노래하면 좋겠다 해서 만든 노래예요. 그렇군요. 엄정화, 박민아 씨가 부른 영화 화사한 그녀 OST 화사한 그녀 들으시고요. 2부에서 계속 함께할게요. 자, 엄정화 씨에게 궁금한 질문이나 최근 뭐 목격담 있을까요? 미담? 목격담? 있으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고릴라 메시지 무료예요. 자, 지금 엄정화 씨 보실 수 있어요? 밤하지 백날 뛰어봤자 손바닥 아니지 인생은 써 최정의 파워타입 2부 시작했고요. 바로 오늘 개봉한 영화죠. 화사한 그녀의 주연 배우 엄정화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엄정화 씨 너무 화사하고 예쁜데요. 보는 라디오로 보러 오세요. 자, 한번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 하트. 추수연 씨가 네, 동네 친한 언니가 화사한 그녀 보고 왔는데 95점이래요. 5점이 없다고요. 아, 귀엽다 여러분. 저도 빨리 보러 가고 싶어요 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수연 씨. 95점. 95점인데 5점이 5점이 없어서 100점이 못 됐어. 5점이 없어서. 백지연 씨가 정화 누나 보려고 고릴라 새로 가입했어요. 저 누나 영화 보려고 주말 약속 다 취소하고 대가족 대가족 10명이서 영화 보러 갑니다. 전 이틀 내내 보려고요. 이틀 거 다 예매했어요. 정말이에요? 너무 기대돼서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어떡해 지연 씨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와, 근데 대가족 10명이서 영화 보러 가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약간 좀 그 다 같이 재밌게 웃고 막 그러면 더 재밌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일단 사실 그 10명이서 막 시간 맞춰서 영화관에 가고 뭐 화장실 갔다 와 그래 맞아, 뭐 이쪽으로 뭐 아니야 뭐 사러 갔대 이런 거 자체가 너무 좋잖아. 재밌고 네, 웃음도 막 또 전염되니까 그리고 거기에 딱 어울리는 영화잖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화사한 그녀. 자, 이유진 씨가 영화에서 하이힐 신고 액션씬도 했다던데 워낙 운동 매니아잖아요. 액션에도 소질 있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아우, 아니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영화에서 액션씬을 너무 잘해요. 아, 근데 제가 오케이 마담 하면서 액션 연습을 좀 오래 한 몇 달은 했었고 또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이힐 신고 막 뛰는 거는 무대에서 워낙 뛰니까 또 되고 네, 저한테 너무 편하고 네, 그래서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요가도 꾸준히? 요가는 요즘 최근에 거의 못했고요. 정화 씨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뭐예요? 요즘? 요즘 필라테스 시작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막 웨이트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필라테스 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해요. EMS. 아, 언니 EMS 아세요? 네, 20분 하면 네. 뭐 몇 시간 효과 있는 거. 근데 많은 네. 분들이 그게 좀 가짜 운동이라고 하시는데 네. 아니 운동 그 근육 박살이 돼요? 깨우는 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 확실히 그 힙업은 효과가 있어요. 킥복싱도 하고. 킥복싱도 했었죠. 네. 아, 그래서 그 보면은 그 정화식 몸매 근육이 너무 건강하고 탄탄해 보여요. 근데 제가 이번에 댄스 가수 1학년 하면서 엄청 근육 운동을 신경 써서 했어요. 식단을 맞추면서. 근데 식단을 맞추면서 하니까 근육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보통 때는 들어가 있어요. 안에 있어요. 여기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예. 식단을 안 하면 좀 덮여 있다가 식단을 하면 이제 여기 있어요 하고 좀 나와. 그 1학년에서도
많이 보였어요. 제가 예. 그거 그 효리의 치리치리뱅뱅 때문에 복근 운동을 중점적으로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 사진 하나 남겨서 정말 뿌듯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와와 감탄하고 보지만 그 뒤로는 그런 고통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게 뿌듯해요. 그리고 뭐냐면 운동을 하니까 살기가 편해요. 활력이 힘이 있고, 생기니까. 네.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고 일어났다 앉았다 이런 것도 아무 문제 없고 많이 걷는 것도 문제 없고 아니 정말 제가 근육을 다쳐가지고 아니 그 뼈를 다쳐서 몇 달 운동을 못했더니 근육이 막 근육이 없어지잖아. 근육 빠지니까 근육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나이 들어서 연금보다도 근육이 중요해요. 예. 연금보다 근육. 이효선 씨가 엄정화 씨는 멜로면 멜로. 아 이것도 스스로 읽기가 좀 애매한데 코믹이면 코믹, 장르물이면 장르물. 진짜 팔색조 매력이잖아요. 개인적으로 멜로가 좋으세요? 코믹할 때 즐거우세요? 그래 어떻게 좋아? 사실 코믹이 즐거운 영화긴 하지만 이게 힘들어요. 한 장면 한 장면 너무 고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재밌을 것이냐. 막 이 배우들의 합도 중요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생각 안 하고 딱 대사를 했는데 상대방이 확 치는 그 시간 때문에 예. 웃길 때도 있고 정말 그 오묘한 것 같아요. 맞죠. 코미디가 제일 어려운 장르라고 하잖아요. 어려운데. 왜냐하면 박자가 맞아야 되고. 네, 그 박자. 예, 리허설 때 너무 괜찮았는데 이걸 네. 자꾸 하다 보면 재미없어지고. 재미가 없어지고. 네. 그렇다고 리허설 없이 들어갈 수도 없고. 없고. 맞아요. 네.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어려워요. 그래서 연기가 다 그렇긴 한데 즐거운 걸로 그 현장 분위기는 이제 코믹할 땐 정말 즐겁죠. 그러니까 장난쳐도 아무 감정에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멜로는? 멜로나 뭐 스릴러나 이런 것들은 좀 상대방 배우들의 감정을 해칠까 봐 좀 조심하게 되는 것도 있고. 멜로도 좋죠. 오륙구님 아 목격담 나오네요. 예. 20년 전. 예. 20년 전. 제가 패션 디자인과 재학 중이었는데 정화 언니를 한복 패션쇼에서 실물로 봤었어요. 그때 한복 치마를 살짝 밟고 삐끗하셨었는데 특유의 귀여운 표정으로 혀를 쏙 내밀며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니 볼 때마다 그리운 대학 시절이 생각이 나요. 그러네요. 20년 전이면 나 30살 때예요. 너무 예뻤겠네. 예뻤겠네. 오륙들둘님이 고3 때 수능치고 본 저의 생애 첫 콘서트가 바로 엄정화 누나 콘서트였어요. 부산 콘서트였는데 그게 벌써 25년 전이네요. 세월은 저한테만 정통으로 왔나 봐요. 누나는 그대로시네요. 항상 응원합니다. 와. 25년 전, 20년 전. 최근에는 안 돌아다니시나? 네. 배상훈 씨가 정화누님 예전에 밤에 라면 먹어본 적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쭉 그러신가요? 네. 아 그런가? 라면 안 먹었었나? 라면은 진짜 최근 그러니까 우리가 감자탕만 먹었었나? 우리가 그, 먹을 때는 진짜 끝없이 먹는데 보통 화정언니나 영자언니 만날 땐 엄청 먹죠. 우리 그냥 벨트를 풀어놓고 먹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라면 먹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 감자탕 이런 거는 떡볶이 이런 거. 먹었는데. 우리 그때 벌써 그게 언젠지 알아요? 그래, 벌써 몇십 년 전이다. 그리고 막 닭발 좋아했잖아요. 내가? 영자언니랑. 영자가? 야, 닭발 좀 주고 막. 진짜 옛날에. 왜 닭발이 오면 그렇게 신나는지 그렇게 그 손가락으로 발처럼 먹어서 닭발 춤을 추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 정화는 그래도 뭐가 있다 그러면 안 먹어요. 아니요. 제가 식단을 조절한 게 한 근 몇 년인데 탄수화물하고 그러니까 키토하자. 당분. 예. 근데 요즘은 딱 키토는 못해요. 근데 탄수화물을 최대한 안 먹으려고 하고 설탕도 최대한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그것도 엄청 많이 도움이 돼요. 근데 우리 정화 씨가 이제 예전에 막 이제 했던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때보다 지금이
말랐어요? 쪘어요? 그대로예요. 거의 그대로예요. 그치, 거의 그대로인데 거의 그대로일 것 같아. 근데 느낌이 그때 막 이렇게 배바늘 장미할 때 막 단발머리하고 막 이럴 때는 아 언니 그때는 엄청 말랐었죠. 그래? 나 근데 늘 같아 보여서 오. 아니 근데 그때는 정말 스무 살 후반과 서른 살 중반 후반을 넘길 때는 거의 달리나? 진짜 지금의 몸무게랑은 거의 한 5kg 정도 차이 나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지금은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아니야 너무 똑같아요. 정화는 사실 늘 똑같아요. 예. 근데 옷은 작아서 못 입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몸무게는 달라요. 2011님이 정원이 댄스 가수 유랑단에서 고려대 축제 가셨잖아요. 완전 멋지셨어요. 요즘 대학생들 직접 만나보니 어땠어요? 아니 나는 그 고대 축제 있잖아요. 진짜 너무 올라가기 직전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뭐 아무 생각 없었는데 재밌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 얘네 지금 몇 살인 줄 아니?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니까 애들이 뭐 그래봤자 23 많아봤자 많아봤자 그런데 배야 아니 그냥 그러면 생각해보면 제 노래 나왔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러니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가 내 노래를 알까 싶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 알죠 뭐. 아니 올라갔는데 포효진 시작하는데 다들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울컥해서 눈물 나올 것 같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바닥에 주저앉고 싶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격스러워서 네. 근데 제가 걱정했던 마음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제가 방방 뛰고 있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그리고 막 저쪽에서는 막 너희들 나 누군지 알아?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저쪽에서는 차정수 그러고 이쪽에서는 막 엄정화 하니까 아 그때 차정수 네 맞아, 그때 맞아. 방송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한꺼번에 저한테 그 감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막 활동할 때는 제가 데뷔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러니까 최근은 아니지만 항상 저는 노래와 연기를 계속 같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감정을 제가 오랜만에 느낀 거예요. 동시에 공존하는. 그래 너무 울컥했겠다. 네. 나 누군지 알아? 차정수, 엄정화. 그건 진짜 오랜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정화 씨도 그 극중 이름으로 불려진 게 정말 오랜만이죠. 정말 오랜만이죠. 그치 차정숙 차정숙 막. 나 아무래도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드라마가 사랑받은 거는 제가 영화는 꾸준히 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은 적도 있지만 드라마는 이렇게까지 많이 사랑받은 작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차정숙은 닥터 차정숙은 이렇게 맨 처음에 대본 받고 했을 때 어떤 감이 왔어요? 와 이거는 좀 대박 나겠다 뭐 이런 대박 나겠다는 것보다 그 책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이건 내 건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확신이 왔어요. 이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너무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리고 뭔가 코믹한 것 이야기가 좀 굉장히 코믹한 거를 안에 품고 있지만 이 주인공이 코믹할 필요가 없는 거 그런 얘기를 좀 진중하게 이렇게 차근차근 연기해 나가도 주위에서 재밌게 해주니까 이것도 좀 괜찮겠다. 그래서 너무 기다려지고 너무 좋았어요. 진짜 대본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정여랑 작가님인데 이봉 작가님이세요. 첫 작품이에요. 첫 작품이에요. 오와, 네. 그래서 너무너무 또 의미가 있고 좋았던 그러네요. 것 같아요. 자, 8882님이. 지난주 아빠 환갑 때 라이브 카페에 가서 언니 노래 메들리 했어요. 제 노래 메들리 하기 좋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포이즌의 엄정아 언니를 따라한다고 단발에 염색 브릿지도 했었답니다. 요즘도 전성기셔서 어린 동생들까지 싹 다 언니 팬이에요. 가족들 모두 엄정아로 대동단결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다 같이 영화 보러 갑니다. 효도 한번 해야지. 와, 진짜 그 효도가 돼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다 해서 화상 그녀 보면 진짜 기분 좋고. 네. 근데 맞아. 초등학교 3학년 때 언니 머리 따라한다고 브릿지 했는데 요즘도 전성기셔서 어린 동생들까지 아주 어떻게
평생이 전성기냐. 너무 예. 허, 네. 미담 왔다는데. 이거는, 미담 왔네. 예. 제가 읽을게요. 네. 네. 0928님이 근데 다 몇십 년 전 거야. 지금으로부터 26년 전 목격담이에요. 몇 살 때야. 제가 솔리드 팬이었거든요. 놀이동산에 오빠들 보러 공개방송 보러 갔다가 주차장에서 넘어졌어요. 어머. 그때 세상 도도해 보이는 정화 언니가 매니저가 말리는데도 저한테 괜찮냐 다친 데 없냐며 걱정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언니는 제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중학생이 벌써 아이 둘의 엄마가 되었는데 언니는 어쩜 그대로인지 언니 지금까지 활동해 주셔서 고마워요. 화사한 그녀 예매했어요. 언니 사랑해요. 너무나 정화한데 뭐. 아 이거 되게 울컥한다. 네. 와. 아 되게 감동이네요. 진짜. 넘어졌는데 이렇게 세상 도도해 보이는 엄정아가 찔러도 피한방울 안 나고 세상 이 표현 너무 재밌네. 세상 도도해 보이는 엄정아 매니저가 아, 하지 마세요 하는데도 괜찮아 다친 데 없어요? 어 어떡해 어떡해 오 어떡해 아프겠다. 아 그렇군요. 네. 고맙습니다. 정관희 씨가 정화 누나 연기도 너무 사랑하지만 노래 부르는 정화 누나를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눈물 나게 반가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12월에 서울 부산 대구에서 단독 콘서트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20곡 정도 라이브로 하신다는데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저 대구 콘서트 아내랑 꼭 가려고 기대 중입니다. 12월에 콘서트 있어요? 용기를 냈습니다. 아우 내셔야죠. 하셔야죠. 제가 왠지 예, 예. 올해는 그러니까 그동안은 좀 용기가 없었어요. 목도 좀 상태가 그렇게 막 예전처럼 좋지 않고 그 러닝타임 동안 제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제가 늘 기도하던 게 콘서트를 꼭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가 목소리를 회복했다는 의미고 예. 제가 뭔가 가수 활동을 뭐 정리한다는 것보다 뭔가 기다려주셨던 팬들 여러분들께 그 뭔가 모르겠어요. 제가 여태까지 활동하면서 늘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팬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께 또 제 노래를 좋아했던 분들께 또 제 노래에 추억이 있는 분들께 그리고 또 제가 그 노래를 하면서 제 추억도 함께 여러분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의미가 있고 너무 적기인 것 같아요. 예. 올해가 적기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너무 시간도 빠듯하긴 하지만 도전해 보겠습니다. 정말 환영입니다. 진짜. 예. 12월에 서울, 부산, 대구 단독 콘서트 소식. 예. 언니 와주셔야 예. 돼요. 꼭 가겠습니다. 머리 서울. 풀고 와야 돼요. 머리 풀고 와야 돼. 왜? 몰라. 막 머리 흔들어야 돼. 시라나 구칠님이 언니 결혼은 미친 짓이다 연출부 윤이에요. 어머. 언니 늘 응원하고 드라마, 영화 무엇보다 언니가 사랑하는 노래까지 가수로 활동하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아요. 언니는 나의 영웅. 윤희 진짜 오랜만이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가 결혼 아니 영화 처음 영화 아니에요? 아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영화예요. 첫 번째가 그거 압구정동.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 가야 한다. 그 이후에 7년 만에 이제 다시 복귀한 영화인데 윤희면은 와 진짜 이 영화 진짜 오래된 오래적 예. 영화인데 너무 반갑다 윤희야. 잘 지내지? 어떻게 지내? 와 결혼 미친 짓이다가 벌써 2002년 때 네, 2002년이에요. 이때 다 가서 봤잖아 우리. 예. 우리 그때 기억나요 언니? 이 영화 보고 우리 밤새 결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맞아. 새벽 4시 5시까지. 아, 자 광고 듣고요. 자 오늘 캐파타 초대석 화사한 그녀의 주인공. 올 한해 가장 화사하게 반짝반짝 빛났던 엄정화 씨와 함께했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인데 오늘 너무 감사하고 예 영광이었고
고맙고 네 아주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내 몸짓발 모르겠네요. 저도 네. 그래요. 아이고. 아니 근데 오랜만에 네. 화정 언니 얼굴도 보고 또 여러분과 또 이렇게 대화하고 또 저도 모르게 되게 깊은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또 뭉클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여러분. 인생에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어떤 한 사람이 운이 아닌 계속 실력과 열정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본다는 건 우리에게도 너무 자극이 되고 너무 기분 좋은 일이네요. 근데 네. 사실 그게 화정 언니 최화정 씨가 저한테 그랬어요. 늘. 감사합니다. 네, 늘 네.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 저도 이 화사한 그녀 꼭 보러 가겠습니다. 꼭 봐야 예, 돼요. 예. 나 보고 막 이만큼씩 쓰잖아. 기다릴 네. 거예요. 네. 자, 2부 끝곡으로는 엄정화 씨의 추천곡, 정화 씨의 디스코 에너지. 전 신곡이에요. 그렇구나. 아, 제가 그 유랑단을 통해서 발표한 신곡입니다. 디스코 에너지 들으시고요. 잠시 3분은 피식이들과 피식타임 함께 할게요. 엄정화 씨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녕. 안녕. 화사, 화사, 화사한 그녀. 에러.